아, 아, 완전 이거.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지저분함의 딱 대명사라고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차 안에서 지금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아, 이게 눈이 조금 꼬였어요. 통관 심사도 조금 꼬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획했던 영상대로 좀못 찍게 됐습니다. 이미 볼파이톤은 제차 뒤쪽에 지금 실려 있고요. 창원에 이제 볼파이톤을 들고 가서 언박싱을 하는 영상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이제 볼파이톤 수입을 같이 좀 부탁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업체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언박싱을 먼저 해서 창원으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아, 시간도 너무 늦고 좀 오늘 힘드네요. 뭐 일단 지금 그쪽 업체에 다 와가니까 미국에서도 제가 따끈따끈한 이쁜 볼파이톤들 바로 영상 언박싱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Let's get it! A few moments later. 맨 수입을 이제 부탁한 업체 쪽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박스 위에 보시면 저희 업체 쪽으로 수입이 진행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자, 짜잔. 안녕하세요. 페블러스 파이톤 빠꾼 페블러스 파이톤 브릴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양반들은 뱀이 그렇게 많으면서, 아니 뭐뱀 수입 좀 한다니까 또 바로 좀 나도 좀 담근다고. 마침 또 필요한 게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두분뱀몇 마리 키우고 있죠? 만산이랑 전주 합치면 400마리인데 만족을 못하고 또 왜? 많아요, 저거. 헐, 조절하네요.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볼파이톤 업체, 페블러스 파이톤. 좋네요, 진짜. 욕심이 대단하십니다. 좀 까고 싶습니다. 제 뱀을 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페블러스 파이톤 개체는 지금 비공개로 하실 거죠? 네, 일단은 비공개로. 네, 일단 그러면 우리 개체들을 페블러스 파이톤 마코님과 브릴님이 설명해 주시는. 이거 좋네요, 이거 또 갑자기. 컨텐츠가. 방물 뽑아가신다. 자, 그럼 언박싱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우, 따끈따끈하네요, 진짜. 언박싱 좋은 거 같지? 아, 두분 손놀림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와, 뭐, 택배 상자 까듯이. 짜자잔. 종이만 왔습니다. 이게 중고나라 사기예요, 여러분. 종이만 와요, 이렇게. 보고 싶으시지만 종이만 있습니다. 와, 이거 분류하고 보니까 겁나게 많이 질렀네. 퍼파스텔, 모하비, 칼리코. 칼리코라인 내가 좀 이번에 모으려고 좀 많이 넣었는데. 와, 이쁘다. 야, 역시 칼리코. 아, 이쁘네요. 되게 잘 벗겨졌네요. 아우, 이쁘다. 진짜 마음에 든다. 괜찮네. 칼리코는 요즘에 가장 좀 핫한 목표이기도 하고 계속 지금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회작업을 하시던 아니면 또 그냥 비주얼 쪽으로도 훌륭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목표입니다. 아, 이쁘네요. 아, 진짜 이쁘다. 네. 마음에 든다.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GHI 옐로벨리 우마라고 써 있고요. 제가 주문한 아이는 아니지만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이제 전 우마 클라운으로 했었거든요. 우마 비주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콤보가 된건 처음 보는데 황금빛이 정말 이쁘네요. 근데 GHI 패턴 자체가 좀 너무 좋아서 에어리언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볼파이톤이랑 완전히 다른 패턴 형상을 보면 여기 이제 네. 옐로벨리 특징이 있거든요. 이제 벨리 쪽이 이렇게 약간 좀 무너지는 듯한?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와서 패턴이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 게 옐로우랜드. 이야, 이 모프 설명까지. 여기 네. 컨텐츠 날라먹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 어? 여기 재밌는 애가 튀어나와. 아, 이거 조금 이따 공개할게요. 이거. 얘도 칼리코 라인인데 네.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네. 몰래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핫한 모프죠. 스파노즈 클라운인데요. 아, 오, 스파노즈 클라운. 네, 배트맨을 만드는 키모프고요. 이제 이 친구에다가 레오파드가 들어가면 배트맨이라고 불리는 레오 스파노즈 클라운이 되고, 저스틴 쿠블카라는 빌더에 의해서 정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모프라고 할 수 있어요. 친구도 이제 모하비 스파노즈네요. 약간 지저분한 친구들 많이 시켰어요. 패턴 좀 찢어지는 애들 위주로. 주인님이랑 닮으신 애들을 좀 많이 시키셨네요. 죽을래? 네. 보시면 약간 흰머리가 좀 있는 것 같지? 끄끗끄끗한. 이거는 모하비 스판노즈고요. 뭐 마찬가지로 스판노즈라는 키모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모하비 벨라인으로 루시 스틱을 만들기보다는 좀 독특한 외형을 만드는 게 트렌드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버터 스털링인데 스털링은 슈퍼 파스텔 시나몬이고 퍼드러플 조합인 것 같습니다. 약간 가성비 좋은 조합으로 초이스 하는데. 네, 되게 예쁘네요. 네, 생기 발랄한 분위기에서 찍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너무 그러기 상태라가지고. 많이 지쳐보이십니다. 네, 멘트 좀 많이 해주세요, 빨리. 제가 쳐야 되나요? 아직 돈이 입금이 안 돼서. 제가 주문한 아이들이 아니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멘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스텔,
버터 크라운입니다. 클라우는 요새 너무 많이 이제 좋아지는 모프고요. 뭐 외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브리더들이 이제 열광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제 초이스가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수입하시는 걸로 아는데 나름 되게 센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수입이 뭐 되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처리해야 되는 작업도 많고 소두 작업도 해야 되고 브리더랑 선택하고 또 개체를 선택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셀렉한 개체마저도 다시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맞아요. 저도 네. 초이스 이메일 거의 한 보름간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예쁜 친구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GHI 모아비 NC였던 것 같은데 GHI 모찌라고 여기엔 적혀있는데 제가 외형으로 봤을 땐 파스텔이 있는 것 같고요. 눈이 좋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약간 흰머리인 게 킴스냅 타이즈랑 잘 어울리네요. 이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쪽 머리 쪽은 진짜 누가 봐도 정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GHI 딱 패턴에서 등 쪽으로 가니까 완전히 다른 모프 두 마리를 합쳐놓은 듯한 패턴이라서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전부 다 일일이 리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마리 제가 제일 기대했던 고추 모프 하나 보여드리고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지저분함의 딱 대명사라고 해야 되나. 근데 목부분 패턴이 자세히 보시면 정말 특이하고 이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살짝 잡고 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초이스했을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너무 일반인들이 봤을 땐 좀 볼 같지 않은 애라서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너무 제가 갖고 싶어서 또 수입을 하는 친구입니다. 네, 그런 말 자꾸 하시면 가족 만듭니다. 수입할 때 맛은 이 맛인 것 같아요. 제일 기대했던 개체들이 진짜 실물로 봤을 때 더 이쁠 때. 네, 일단 그리고 너무 날씨도 오늘 좋았고 정말 안전하게 잘 와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애들이 다 화장실 너무 건강해 보이고. 네. 네, 쉬지 말고 휴게소 들리지 말고 가셔서 물부터 일단 애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게소는 사치고 담배도 사치고 네, 커피도 사칩니다. 바로 창원으로 직행하시고요. 좀 영상 찍어서 고맙긴 한데 좀 짜증이 오늘 너무 편해요. 사실 수입을 제 이름으로 하면 저도 맨날 인천 가는 게 진짜 힘든데 전주에서 언박싱 하니까 저도 날로 먹는 기분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볼파이톤 수입 언박싱 영상 저희 패뷸러스 파이톤 멤버들과 함께 간단하게 찍어봤습니다. 오늘 진짜 영상 촬영에 도움을 주신 박병사님 그리고 브릴님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오늘 뭐 볼파이톤 수입 정말 잘 와서 다행이고요. 오랜만에 또 수입 재개하신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볼파이톤 수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것도 대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하면 너무 힘들고 귀찮은 일이라 네, 날로 먹고 싶네요. 최근부터 이제 파충류 문화에 힘써주고 계신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최고의 멘트. 네. 좀 보고 배워라. 패뷸러스 파이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충류 더 킹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